안녕하세요. 독일에서 온 엘레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독일에서 니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5년 반 정도 됐어요. 저는 6년 정도. 근데 이런 노면으로 이렇게 베이비 페이스로 몇 살 때 왔어요? 이제 처음 방문하는 거 2011년 18살, 19살?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 23, 4살이었던 것 같아요. 2011년 때 저는 한국 못 왔어요. 그럼요. 저는 뭔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모르는 거 너무 많다는 건 매번 느껴져요.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쉬운 거 패션인 것 같아요. 화장이라든지 머리하는 스타일, 옷이 그걸로 잘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롱패딩. 근데 요새도 많이 안 입는 것 같기도 하고. 네모한 가방 있잖아요. 그것도 메고 있는 사람 보이면 한국 사람이다. 진짜 알 수 있어요. 말 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거는 딱 한국 사람이에요. 맞아요. 딱 정형적인 한국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. 리액션 할 때도 약간 뭐 얘기 듣고 있으면 저도 약간 독일로 돌아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식당에 있으면 이제 한 테이블에서 엄청 활발하게 뭐 웃고 있고 맞아 맞아 웃으면서 박수 치는 게 맞아요. 이것도 이런 약간 느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자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리는 그런 거 맞아요. 뭐 밥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밥 먹었니? 잘 먹고 다녀? 이게 한국어도 되는데 영어로 얘기하려면 잘 통하지 않아요. 왜 물어보지? 논다는 얘기. 저 노는 거 좋아한다. 그것도 이제 한국어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번역하면 좀 약간 I like. 플레잉? 아기 하는 것도 있고 레이아 같은 나랑둥이 같은 의미도 있는데 처음 이제 사전 보면 저 놀다 이거 맞아. 뭐지? 맞아 맞아 고기 집에서 고기 다 먹은 후 한국 친구 하는 말 똑똑똑 해야지 우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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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빠빼대 농담 안 치니까 진심이니까 아 그래요? 당연히 묶은 건데 몇 개. 아주 좋습니다. 완전 훌륭해요. 야, 하나도 안 맵다고 할 것 같은데. 아, 별로 안 매워. 맞아 맞아 맞아. 신라면 정도? 맞아요 맞췄어요? 신라면 정도 매워요. 누구나 한 번이라도 먹어봤으니까 기준으로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요. 왜냐면 그러면 저한테 좀 맵다고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별로 안 매워. 이거는 항상 거짓말이에요 진짜.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들이 독일 음식에 대해 얘기할 때는 되게 좀 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얼마나 짠가요?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.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? 힌트 하나 주세요.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제 친구들은 그냥 완전 그냥 맞아 소설시키는 거 없어요. 맞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맞아 드라마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. 나는 절대 나쁜 사람 아닌데 근데 그 이후에 오는 말 항상 좀 그렇잖아요. 기분 나빠할 준비 다 되는 거 맞아 너무 자연스러웠는데? 네가 잘못해. 맞아요. 이거 확실히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어요. 무서워. 한국 엄마들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.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. 그래서 좀 소름 끼치는 맞아, 것 같아요. 맞아. 이러면은 약간 싸움이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혼나는 거니까. 뭐 잘못했겠지. 그럼 동생이네. 말 편하게 할게. 완전 애기네.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. 그럼 몇 살이지? 계산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, 솔직히. 아니면 올해 성인 되는 거잖아요. 아, 그 뭐였더라? 월드컵 기억나네. 막 이런 거 아니야? 그럼 월드컵도 못 받겠네. 아쉽다. 딱 맞췄네. 맞췄다. 한국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거 일단 그 88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그 두 가지 꼭 얘기해요. 잠깐만 이때 독일한테 친 거 아니에요? 이 02년 월드컵? 그 얘기 많이 들은 거 같아. 그런데 거기 사이는 non-stop action beat Germany 독일 이겨라. 이때 졌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복수했잖아요. 다음에 밥 한번 먹자. 예. 다음에 밥 한번 먹자. 그냥 나중에 밥 절대 안 먹어. 맞아.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보자 이건가?
언제만 할 수 있을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보기 싫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좋을 때도 있어. 약간 핑계로 쓸 수 있잖아요. 그죠, 그죠. 가끔 좋긴 해요. 진짜 누구를 볼 생각 없으면 굳이 막 다음에 한번 보자 얘기는 안 해요. 너는 다음에 보자고 하지 않았니? 다음 주 화요일 되니? 마음 없는 말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화장실 가. 똥사. 오케이 역시 처음 하고 봤을 때 그런 말로 좀 충격 받았을 때 많았어요. 그냥 배가 그냥 아플 때 그냥 안 좋을 때 있잖아요. 근데 한국인 친구가 그냥 뭐 그럼 똥 잡아봐. 정말 해도 되나? 맞아. 엄마도 나한테 말해본 적 없는데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제 화장실 얘기 잘 안 하니까. 어 갔다 올게. 아니야? 역시 공부는 끝이 없어요. 6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 몰랐던 것도 있어서 슬프네요. 그리고 한국어도 되게 빨리 진화되는 것 같아요. 계속 새로운 유행어 생기거나 새로운 뭐 표현 같은 거 생기니까 킹받네? 그거 처음 보고 되게 킹받았죠. 진짜 어렵게 한국어 배우는데 자꾸 새로운 말 나오니까. 맞아요.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재밌긴 해요. 책에서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쓰는 말이 되게 달라요. 다른 차원이에요. 특별한 말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마음 드는 건데 조심히 가 아니면 조심히 갔다 와 난 걱정해주거나 약간 생각해주는 그런 느낌 조금씩 들으니까 그걸 좀 좋아해요. 오늘은 저희가 한국인들만 하는 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